닥친 대로 충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수진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추석 다양한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요. 가족들과 함께 문화생활도 즐기고 다양한 추억도 쌓을 수 있는 미술관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미술관에 놀러를 왔는데 네. 이곳에서 지금 현재 다양한 전시를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는 전시 배달부라는 전시를 5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 배달부는 현대사회 이미 팬데믹으로 인해서 배달이라는 문화가 너무나도 삶에 깊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그런 배달을 미술과 미술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조명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 작품을 감상할 때 설명과 함께 들으면 얼마나 더 이해하기 쉽고 재밌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돌은요, 관람객이 직접 거기에서 만져보고 네. 또 가져가서 원하는 장소에 둘 때 작품이 완성된다고 하는데 와 정말 그 작가와 관람객이 함께 소통하는 작품인 거잖아요. 여기에 깨진 유리들이 있어요. 이거 얼른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작품입니다. 월리드 베시티라는 작가가 규격화된 택배 상자에 강화 유리를 딱 맞춰서 제작을 했고요. LA에서 국립현대미술 청주까지 두 작품을 직접 보내줬습니다. 운송 과정이 깨진 흔적대로 그대로 남은 작품이고요. 이 깨진 흔적들을 보시면서 이 작품이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왔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관람을 했는데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추석 특별 프로그램이 9월 9일부터 12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2023 나에게 보내는 미술관입니다. 바로 이 구성품들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일회용 카메라랑 편지가 있는데 이제 미술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추억을 사진에 담으시라고 준비했고요. 이제 편지는 이제 2023년 나에게 보내는 미술관의 경험을 담아 작성해 보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 오셔서 개방 수장고도 보시고 전시도 관람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관람 경험을 여기 체험을 하시면서 전시 배달부가 되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내년에 전시 끝나고 편지와 그리고 출력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멋진 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문화여행 떠나보세요.